숙제 해온 것 좀 봅시다. 리스라는 이름 들어서 알기 전 근거를 믿는다고 해서 되는 건데 이렇게 나오는 통념이라고 하는데 통념 나오고 나서는 반박이 나오는 거라 하지만 그리고 나서 글쓰는 걸 주장하는 부분이 그게 기본 패턴이에요. 학교에서 관사 빼먹으면 난리 난다. 시험에서 관사 빼먹으면 그냥 점수 다 날리는 거라고 생각해. 관사 말고 뜬 말고 괜찮다. 건우도 다음 주에 시험이고 네. 진이도 시험이고 준이도 시험이고 서인도 시험일까? 보이스 다음 주에 이두개 그리고 어디였어?
여기 투가 없는데 왜 여기 좀 더 넘버부터 넘버의 차이점은 알죠. 읽었어. 아마 우리가 수업을 안 했잖아요. 가서 그냥 읽었으면 되는데 여기 쓰였던 표정이 보여서 한번 읽어봐요. 정원이 괜찮아? 오빠는 시험 잘 봤어? 가르쳤던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그 현역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친구들은 체감상 힘들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 주 시험인 친구들 혹시 못 나오는 날 화, 목, 토 중에서 우리 목요일 날 저거 해야 되잖아. 온라인 수업도 있잖아요. 모의고사 수업. 그래서 혹시 못 나오는 날 언제? 잠깐만 한 명만 할게요. 진이 언제? 수업했어. 2차, 1, 2차 맞고, 1차 맞고 수업하고, 2차도 맞고 수업했어. 난 안 맞았어. 난 그래서, 아, 근데, 맞았던 지금 친구, 학생들 중에서 2차 맞은 친구 중에서 갑자기 열 많이 올랐던 친구들 있어요. 그러니까, 쌤한테 말해주면 돼요. 2차가 그때야? 1차가 그때? 1차지? 네, 1차요. 혹시라도 변동사항 생기면 어려워. 어진이 맞았어? 저 1차 맞았어요. 언제? 8일. 다리에? 네, 8. 8일? 8일? 어? 29일 날 2차 맞네? 네. 알려주세요. 서영이는 맞았어? 안 맞을 거야? 주변에서 맞으면 친구가 되어
아직 안 맞았어. 뭐 맞는 거는 본인 자유니까. 건우 맞았어? 네. 언제? 저번 주 월요일. 어땠어? 어, 너 맞짱했네. 네. 나 정말 말짱했거든. 그냥 맥 걸리는 거 밖에 없었어. 사고가 느껴지는 거 밖에 없었어. 뭐 글을 읽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읽고 한참 있다가 말이 나와. 머릿속에는 말이 그려지는데 입으로 안 나와. 이상해. 되게 느껴졌었어. 자,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봅시다. 아이고. 뭐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번 좀 봅시다. 일단 낱말추론이다 보니까 반이어죠. 반이어 부분이라는 거 꼭 생각해주고, 글의 전반적인 흐름이 한 가지로 가면 편할 것 같은데 간혹가다 좀 바뀌는 녀석들도 있어요. 근데 이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가지 설명이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길거리 음식의 판매는요, 드물거나 널리 퍼져있는 형태래요. 어떤 거에? self-employment, 자기 스스로 일하는 거니까 자영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the 플러스 형용사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형용사 한 사람들이 되죠. 아는 사람들은 안 적어도 돼요. 그래서 the poor 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 사람들 에게 자영업에 널리 퍼져 있거나 드문 형태래요. 어디에서? 도시인데 발전하고 있는 나라들, 즉 개발도상국들이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요, requires, 요구한대요. 비교적으로 기본적인 기술과 작은 양의 자본을, capital이라고 하면 자본이에요, 자본. 그러니까 우리가 창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런 작은 양의 자본을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제공한대요. 뭐를? The vendor family with a reasonable income. 그 파는 사람의 가족의 reasonable, 타당한 소득을, 적절한 소득을 이렇게 제공한대요. 자, 지금 뭐 첫 번째 문장 나오고 두 번째 문장에 빈칸이 없으니까 이 두 번째 문장에서 뉘앙스는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작은 돈을 들여서도 리서블한 인컴, 돈을 번다라는 거잖아. 투자할 때 돈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해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앞에 문장에서는 만약에 할만한 거잖아요.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렇다는 형태는 이게 드물겠어요. 사람이 돈 된다 그러면 달려든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러면은 드물다 보기보다는 널리 퍼져 있겠죠.
A번 이렇게 잡아요. 자, 그 다음 볼게요. It provides food. 이것은요, 또한 음식을 제공하는데요. Competition, 경쟁이나 안정성이에요. 어디에? 도시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근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May not have a set to prepare their own meal. 그들의 저녁 식사를 준비할 자산이 없는 가난한 도시 사람들에게 빈칸을 제공한대요. 자, 지금 문장 볼게요. Asset이라는 단어는요, 자산이에요. 자산이라고 하면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을 더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뉘앙스는 사실 플러스의 뉘앙스예요. 그러면 반대로 마이너스의 뉘앙스는 뭐냐? 데프트가 되겠죠. 빚이 될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요, 이 자산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보장되어 주겠죠. 안전성을 제공하겠죠. 이해됐어요? 자, 지금 여기까지 전반적인 내용은 길거리 음식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작은 투자로 적절한 돈을 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식사를 자기가 먹을 식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살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또 음식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 주는 거, 안정성을 제공해 주는 거죠. 길거리 음식. 요즘은 근데 길거리 음식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나 아이고 씨. 되게 꼰대같이 됐는데. 그 예전에는요, 그래 나는 어렸을 때 이제 포장마차에서 떡볶이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 앞에, 초등학교 앞에 아이스크림이랑 뽑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 너네도 있었어? 요즘도 있어. 그래서 그분들한테 되게 많은 음식을 사 먹었지. 떡볶이는 요즘은 근데 떡볶이가 다 신전 떡볶이 다 이런 거밖에 없잖아. 근데 가장 맛있는 건 포장마차 떡볶이였지. 그래서 예전에 어렸을 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떡볶이 집이 처음 가보는데 맛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오뎅 국물이었거든. 오뎅 국물이 맛있다 그럼 떡볶이가 맛있었어. 왜냐면 오뎅 국물을 그 떡볶이 거기에다가 좀 뿌리시거든. 그렇고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지. 근데 요즘은 맛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 부모님 밖에도 좀 보이기 힘들더라. 아니야? 많아? 나 어디 뭐 구석에 살아? 아니. 그리고 그 약간 개성 있는 게 이제 포장마차 술집 이런 것도 있었지. 근데 요즘도 있겠죠? 근데 나는 안 가본 지 꽤 된 것 같아. 혹시 자기가 자주 가는 길거리 음식 뭐 있어? 너네가 거의 먹는 거 가면 회오리 나오잖아 이런 거. 아니야? 추러스? 어? 붕어빵? 근데 붕어빵은 겨울밖에 못 먹잖아. 맞지? 와플도 길거리로 팔던 분들 있어. 슬러시도 있겠지? 길거리 좀... 아! 거기 노량진에 가면요 컵밥이라고 있어요. 뭔지 알아요? 먹어본 사람. 요즘에는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그게 그냥 다 포장마차로 돼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거를 이제 박스를 따로 만들어갖고 한 6년 전인가 바꾸셨어. 그래서 되게 많아. 한번 나중에 노량진 가게 되면 그건 먹어볼 만한 것 같아. 한 번 정도. 나는 그 이상은 안 먹었어. 거의 한 6개월을 다녔. 2개월. 자, 한번 볼게요. It has been estimated that in India alone 이라고 되어있죠. 이것은요 추정되어져 왔대요. 근데 여기서 it이 중요한 게요, 진주어가 아니라는 게 함정인 거지. 얘가 가져오고요, 진주어예요. 인도에서만 more than 10 million street vendors 이라고 되어있어요. 10 billion 뭐 100만 명이 넘는 이런 길거리 노점, 천만 명 이상의 길거리 노점상들이 있대요. 그리고 몇몇 연구는 말한대요. 그들은요 구성한대요. 대략 2%인데
인구의 2%예요. 중요한 메트로폴리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대도시의 2% 대도시 인구 중 2%를 구성한다라고 연구에서 말한대요. 다시 한번 이제 가져오고요. 진주어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역할하고 있는 접속사 됐죠, 그렇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은요, 1천만 이상의 노점상이 있는 것으로 보여준다라고 추정되어준다라고 얘기했고, 대도시에서의 2%를 도시 인구의 2%가 지금 대도시 2% 정도가 저걸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네. 근데 개발 도상국 선진국들에서 food cart and trucks can be 빈칸으로 돼 있어요. 이 그 노점상이나 트럭들은 can be 빈칸, 장애물이나 게이트웨이가 될 수 있대요. 누구를 위해서? trained chef라고 돼 있대. 훈련받는 저 요리사들인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리소스, 자원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뭐할? 시작할? Brick and Mortar Restaurant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좀 짜증났었겠죠. Brick and Mortar Restaurant이라고 하면은 그 건물 안에 있는 이라는 말이거든. 건물로 존재하는. 그러다 보니까 건물로 존재하는, 즉 실제로 가게를 낼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한테 저 푸드트럭은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왜냐면은 여기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게이트웨이가 돼야 되겠죠. 쌤 친구가 그 천석옥창이라는 데를 하거든. 옥창집을 하는데 얼마 정도 드나라고 물어봤더니 거의 창업하는데 1억 가까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예전에 한때 무한도전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길거리 음식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기계가 달려있는 차 같은 걸 대여해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하면은 또 창업을 하는 것보다는 돈이 좀 저렴하게 들죠. 쌤 친구들이 예전에 했던 것 중 하나가, 아 요즘 없어진 길거리 음식이 그거네. 군고구마 있어? 군고구마 요즘 편의점에서 팔던데? 군고구마를 예전에는요 드럼통에다가, 아씨 왠지 되게 늙어보이는데 드럼통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불 넣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 통을 쭉 빼면은 여기에 고구마를 넣고 그래서 이제 굽는 거야. 이거를 내 친구들이 중학교 때 했거든. 중3에서 고2 올라갈 방학 때. 돈 많이 벌었더라고 생각보다. 이거 생각해봐. 드럼통인데 얼마나 하겠어. 얼마 안 하잖아. 소자본으로 시작해서 걔네들도 그렇게 시작했죠. 아, 그 새끼가 지금 천사곱창 차리고 차렸어. 난 우리들이 이제 장난으로 말하는 게 약간 그 친구 이름이 권씨거든. 권씨 하면서 권세로이 아니면은 권종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돌리고 있고. 근데 걔는 이제 아예 음식점 쪽을 하고 있어요. 술집도 하고 있고 고창집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되게 안 좋은 점이 뭐냐면 그 친구 때문에 입맛만 올라가고 비싼 데 가서 먹어야 되는 거야. 아, 싼 데 가서 먹으면은, 아니 사실 음식은 별 상관이 없는데 이제 술이 문제였어. 양주를 그 친구 때문에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근데 예전에는 그냥 막 한 조그만한 그러니까 싼 거 이렇게 먹어도 괜찮아 이랬는데 요즘에는 아니야. 따지기 시작해. 이게 뭐고 이게 뭐고. 그리고 더 심각해진 거는 절대 손대면 안 되는 술 중에 하나가 와인이거든. 나 와인 파는 전문 가게를 갔는데 그래 한 20만원, 30만원, 80만원 그럴 수 있지라고 했는데 이제 다른 방 같은 700만원짜리거든. 아 이거는 술을 대면 안 되겠다, 손을 대면 안 되겠다 했는데 그 친구 덕분에 와인을 10만원대를 먹기 시작하니까 그 아래 것들도 맛이 없게 되는 거. 큰일 났어. 돈 쓰는 기계 된 거 같아. 비싼 거. 좋은 친구지. 나쁜 거 알려주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주제는 뭘로 얘기했어요?
주제 뭘로 했어요? 건우. 건우는 그 첫 번째 첫 번째 문장. 길거리 음식의 판매는 자영업에 널리 퍼진 형태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난하고 아니면 실직한 사람들을 위한 널리 퍼진 뭐 형태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부분이 주제 문장에 가깝다. 그렇죠. 나머지 것 같은 경우에는 다 설명이었어요. 첫 번째 설명, 자본으로 적당한 자본으로 적은 자본으로 적당한 수입을 내주고요. 그리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제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온 게 뭐예요? 그 이번에는 그 앞쪽 내용은 다 개발 보상국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커가고 있는 나라인데 developed country라고 하면 이미 발전되어진 나라인 거잖아.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형태로 돈이 모자란 청년, 뭐 청년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적은 자본을 시작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줬다라고 얘기하죠. 결국은 이제 길거리 음식의 판매에 대한 설명인 건데 다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었죠. 자,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사실 내용 자체는 하나로 귀결되거든요. 결국 여기 나오고 있는 게 아이를 키우는 건데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건데 도움을 받아서 키우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우리는 보아왔대요. 많은 예시들을 영장류 사회에서의 많은 예시들을 보아왔대요. 자, 근데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절이죠. 다른 사회 멤버들이 빌려줬대요. 부모들을 다른 사회 멤버들이 부모를 빌려줬대요. 부모의 뭐 손을 빌려줬대요. 뭘 가지고? 육아와 관련된 도움을. 그래서 lend라고 하면 주다, 제공하다. 그리고 뭐 child care는 이제 보육이죠. 그래서 영장류,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영장류 사회에서도요, 지금 어쨌든 간에 서로 도와주고 있는 형태를, 아이를 보살필 때 도와주고 있는 형태를 보아왔대요. 자, 그러면서 pre-industrial society, 산업화 이전, pre라는 단어가 이전이잖아. 그래서 많은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 부모들은요, 받았대요. 심지어 더 많은 도움을 받았대요. 뭐 할 때? They have too many children to raise. 그들이 너무 많은 아이들을 가졌을 때, 뭐하기에 키우기에 너무 많은 아이들을 가졌을 때 더 많은 도움을 받았대요. 지금 앞에 문장에서 얘기 나오는 것도 도움이었죠. 그리고요,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부모들도 또 다른 도움을 받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받았대요. 자, 그럼 뒤에 거 볼게. Foster care of young or temporary adoption is a common solution for family in pre-industrial society who have too many children. 위탁 돌봄 또는 뭐 일시적인 입양은 흔한 해결책이었대요. 가족에, 어디 있는 가족에? 산업화 이전의 사회의 가족에. 근데 그 사람들, 나 지금 여기서 보면은 후를 조금 조심하게 봐줬으면 좋겠는 게, 자, 우리가 보통 주격 관계대명사절 앞에 있다, 관계대명사가 있다라고 하면 앞 녀석이 선행사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녀석은 선행사가 소사이트가 아니라 패밀리스가 되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요, 학교 시험에서 뭐가 나오겠냐면 이 자리에 혹시라도 위치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어법 문제로는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떨어져 있어요. 가족들인데 어떤 가족들이에요? 너무 많은 아이들을 가진 가족들이에요. 자, 해석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행사 앞에는 패밀리라서 후가 들어가고 학교 시험에서 저 부분에 혹시라도 위치가 되면은 어려울 수 있다. 자, 그러면 봅시다. 결국은 여기서도 도움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번 받는다라고 하는 건 상관없겠죠. 흐름상. 자, fostering은요, differ from adoption. 위탁하는 거는요, 다르대요. 뭐랑? 입양과 다른데, 어떤 점에서? The bond with, between biological parents and child is not terminated 라고 돼 있어요. 유대감인데, 어떤 유대감이에요? 뭐하고 뭐 사이? 생물학적인 부모. 즉, 친부모를 말하는 거죠. 친부모랑 아이들 사이의 유대는요, is not terminated. 종결되어지지 않는데요. 자, 일단은 adoption, force, 위탁이랑 이거에 대한 비교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단어로 가볼게요. 입양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부모랑 아이들의 사이에서의 조금 결손이 생기죠. 우리가 결손이라고 하면 결손은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빠지는 게 생기죠. 부모와의 유대가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위탁은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교가 되고 다르다라고 하고요. Terminate라는 단어를 몰랐다면 얘는 종결시키다. 종결시키다. 그래서 종결되어지지 않는데 흐름상 상관없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볼게요. 밑에 거 아이들인데 어디로 가네? Foster 그 위탁받는 부모들로 가는 아이들은요 After winn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것도 winning이라고 하면은 그 밑에 나오죠. 젖대기예요. 그래서 아이가 젖을 떼고 난 이후에 그 저기 위탁 부모한테 가는 아이들 아이들은 간대요. 하지만 can return 돌아올 수가 있대요. 뒤에 문장에서 나오죠. It's biological parents 그들의 생물학적인 부모들한테 돌아올 수 있대요. 어렸을 때 갔지만 부모들한테 돌아올 수 있다. 즉 bond가 유대가 이어진다라고 하니까 2번 괜찮은 거죠. At any time, 어떤 때라도 만약에 arrangement가 doesn't work out이라고 해서 합의가 작동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올 수 있죠. 합의가 작동된다라는 게 뭔 말이냐면 위탁 부모 밑에서 이렇게 키우는데 원래 그 조건이 있었겠죠. 뭐 아이를 키울 양육할 때 필요한 조건들 같은 거. 근데 그런 게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Biological parents, 생물학적인 부모님들은요 지속해서 상호작용한대요. 아이들이랑 they have fostered out, 그들이 이제 위탁을 맡겼던 아이들하고 계속 상호작용을 한대요. 그리고 남아있는데요 concern, 염려한 채로 유지되어진대요. 그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채로 유지되어진대요. But, 하지만 허용한대요. 다른 가족이 그들을 키우도록 허용한대요. 지금 이거는 문장 자체는요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Foster에요? Adoption이에요? Foster, 위탁하는 거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자, 이 문장 좀 볼게요. 그래서 지금 상호작용 계속할 수 있죠. 앞에 문장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 나왔고요. 자, 투부정사 1번이고요. 2번이에요. 저기 they have fostered out이라고 하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절로 앞에 있는 뭐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children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잘못 봤다. 이거 투부정사 1번 아니다. 미안. 얘 동사 1번이고요. 동사 2번인 것 같은데. 그 부모들이 남아있는 거죠. 걱정한 채로. 자, 그래서 얘는요 조심해야 될 거. 보아 들어가 있어요. remain 다음에 for 들어가 있어요. 저 동사는 수동태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안 되죠. 목적어가 아니라 for 있기 때문에 안 돼요.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요. 아이들은요, 잃지 않는데요. 그들의 생물학적인 부모님들을요. 그러고요. 아이들은요, 키워진대요. 누구에 의해서? 개인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are better able to care for them.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을 더 잘 보살필 수 있는 개인들에 의해 키워진대요. 그리고 나서 permanent adop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구적인 입양은요 with complete separation of parent-child bond 완전히 분리하는 거죠. 아이들의 유대로 완전히 분리하는 이런 영구적인 adoption은요 as in common in this society 이 사회에서 흔하대요. 지금 4번까지는 문맥상은 괜찮죠? 앞에 내용에서도 지금
지금 부모가 아이들을 걱정하면서 유대를 하면서 계속 foster, 입양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요.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장점으로 지금 이런 그들의 더 자아를 살필 수 있는 개인들에게 키워진다라고 하니까 입양되어진 그 foster, 위탁받은 그 가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4번 괜찮은데 5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foster 얘기 나오고 있는데 foster이 당연히 흔해야 된다라는 말이 더 맞는데 여기서는 영구적인 입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사회에서는, 이 글에서 나온 사회에서는 이게 흔하지가 않고 rare이 돼야 되겠죠. 드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문맥상 흐름이 5번 같은 경우에는 영구적인 adoption 내용이 나오면서 아예 생뚱맞은 얘기가 돼요. 만약에 이게 흔하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서는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foster이라고 얘기했어요. 위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혹시 저거 알아? 보육원. 보육원이라고 아니? 이제 거기 있는 친구들이 약간 위탁 개념 같은 친구들도 있고요. 뭐 아닌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쌤이 살았던 동네가 이제 강서구 쪽에 방화동이라는 구석에 처박힌 데가 있어요. 5호선 종점이거든.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가 있어. 보육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쌤은 몰랐는데 나이 먹고 거기에서 지냈던 친구를 만났더니 우리 엄마한테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뭐 때문에 그런 때일 때 어머님이 너무 잘 챙겨주셨대. 그러니까 나도 몰랐는데 나한테 말을 안 하시고 약간 그런 후원 활동 같은 걸 하신 것 같아. 그러고 나서 내가 한 3년 지나서 작년부터 아이 한 명을 후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심지어 내 초등학교, 내가 나왔던 초등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야. 그래서 그 남자애를 한 명 후원하고 후원한 지 이제 1년 됐더라고. 1년 되고 나서 원래 목표는 이제 내가 버는 돈에 딱 얼마 이상 더 벌면 한 명씩 더 추구하자 이거였거든. 근데 아직 그 목표가 안 되긴 했는데 그냥 딱 1년 지나고 나서 한 명 더 후원을 시작했어요. 많은 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하는 이유가 이제 다른 유니세프 같은데 이런데 하면은 아이한테 돈이 100% 가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보육원에서 아이 한 명을 지정을 해서 후원을 하면은 적정 금액 이하로만 하면요 5만 원일 거예요. 최대 5만 원까지만 후원하면 그러면 이제 나머지 5만 원을 정부에서 내줘요. 그래서 내가 5만 원 되면 걔 통장에 가는 돈은 결국 얼마야? 10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더 좋은 게 이 친구가 지금 초등학생이잖아. 그러면 나는 걱정을 했던 건 그거거든. 아, 이 돈을 그럼 애가 그냥 바로 받아서 쓰는 건가라고 걱정을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도움될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안에 있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다행히 이 아이가 20살 지나고 나면은 보육원에서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20살 지나고 났을 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돈을 만들어주는 거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두 명째 했는데 하나 쌤은 남학생이고 하나 쌤은 여학생이었는데 두 번째 학생 할 때가 첫 번째 학생 할 때도 왠지 몰랐는데 기분이 되게 좋았다. 근데 두 번째 학생 내가 이번 주부터 시작했어. 너무 기분이 좋은 거. 나중에 혹시라도 너네들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면 괜찮은 것 같아. 그런 정도. 그래서 그거 말고 또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거기 가서 교육을 무료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 것도 있어. 되게 가질 못한데 코로나 때문에. 나 걔 후원했는데 한 번도 못 봤어. 보러 가도 돼요? 이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안 된대요. 네 알겠습니다 이랬지. 그게 1년 됐었는데 아직까지도 저 외부인이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러겠죠. 지금 시국이 시국이라고. 오케이 5분만 쉬었다가 수업 진행할게요.